웃으라 대한민국 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토크 코미디 호수클럽 2. 이거 장 후보 반갑습니다. 아유 김 후보 반갑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게? 예? 우리 폭서 클럽의 간판 코너였죠. 이 나라 걱정 연애가 이렇게 시즌 2로 딱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예? 이 여성 관객들이 아주 그냥 저를 보고 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주고 있어요. 예?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고요?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그냥 엄지 손가락을 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엄지 손가락을 주먹 사이로 내밀고 있는데 이거. 이 사람 이거. 아니 뭐 첫째부터 심해 걸리고 싶어요?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공약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나날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특단의 대책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부시 대통령을 데려다가 그 부시맨 포를 찍게 하는 거예요. 당신 혹시 킬러입니까? 아니 킬러라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분위기를 한 방에 죽였습니다. 어허, 이 사람 이거 말하는 싸가지가 듣는 순간 15,000가지 질병에 바로 걸려버린다는 다보장 의료보험 싸가지 아니요? 다 보장이 되는데 당신 싸가지만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리요. 그러니까 당신 미니홈피에 맨날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악플이. 악플이요? 그래요 악플. 그 왜 내 인생에 방업창을 띄웁니까? 악플이라니요? 악플이라니요? 여기서 당신이 말한 악플이라면 육두문자로 컴퓨터 자판 위에서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인터넷의 음유시인으로서 초딩이라는 막강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널리 괴롭게 한다는 당군의 정신을 반대로 이어받아 폭서클럽 게시판에 아싸네가 일빠 장동혁 꺼져라 라는 어록과 함께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는 온라인상의 무장 테러단체 아닙니까? 어허 이 사람이 어허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이게 무슨 파바로티가 한국에 건너와 노래방 도우미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김수미가 간장게장에서 반신 요가는 소리입니까? 이런 무모한 꼴값을 하다가 KTX보다 발빠른 꼴값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 하겠습니다. 아 실시간 검색어요? 그래 해봤습니까? 맨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김대범 한번 쳐보세요. 순위권 바뀌라는데요. 이 사람이 그 쓸데없는 애드립이나 치고 말이야. 여기서 당신이 말한 실시간 검색어라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이슈를 받았던 대빡이 미니홈피나 대빡이 삼천빡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게 뉴스보다 발빠르게 전해준다는 21세기형 알림장으로서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었던 조재진 닮은 개그맨 김대범이 이래 오르자마자 수많은 악플러들에게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켜 30초 만에 김대범 안티카페가 바로 생겨버렸다는 악플러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인터넷 낚시터가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유치원 교사로 임명되어 오징어 대신 아이들의 귀를 깨무는 소리입니까? 어허 이 사람 이거 아니 그게 무슨 신구 선생님이 폭소클럽에 출연해 4주 동안 편집당하는 소리입니까? 뭐라니? 시청자 이건 100% 장동의 편집이에요. 편집이요? 그래 편집. 배일집도 아니고 편집이요. 어허 그런 썰렁한 개그를 이 사람 이거 얼마나 힘들게 야. 오신 분들인데 당신 출연료 1,000원씩 나눠주세요 끝나고. 그래서 그런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저의 악플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당신이 말한 편집이라 하면 개그맨들이 가장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집으로서 폭서클럽 감독이 날 보고 안마 웃어도 관객들의 반응이 썰렁하며 평생 방송에서 볼 수 없다는 그냥 우리들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게 된다는 모든 연예인의 공공의 적 아닙니까? 어허, 지금 당신이 한 말도 소중한 비밀로 간직될 것 같아 지금 이 사람아. 어? 아니 그게 무슨 무폭력주의자 간디가 효도를 꺾고 이종격투기 챔피언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앙드레긴 선생님이 짜장면 먹다 자신의 온몸에 튀어 달맛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허 이 사람 이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권층의 지도자의 도덕적 의무를 못하는 당신을 보고 한때 압구정동을 방황하는 무개념 오렌지족 같습니다. 어허 이 사람 이거 오렌지족이라니요? 21세기에 여기서 당신이 말한 오렌지족이라 하면 누구나 오렌지족이 될 수 있다면 난 결코 바람 부는 날 압구정동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생의 슬로건을 가지고 늘 아버지의 법인카드로 된장녀에게 카라멜 마끼아또와 명품 가방을 택배로 싸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21세기형 잡초들이 아닙니까? 마지못해 박수를 칩니다. 아니 그게 무슨 탑골공원에 앞니 빠진 할아버지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대신 자일리터를 박아넣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 아니 그게 무슨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유리관을 박차고 나와 간호사를 니킥으로 후려치는 무개념이에요. 아니요. 예? 어라리요. 아니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을 보면은 뭐 학점으로 따지면 올 F예요 F 지금. 올 F요? 그래 올 F. 올 F요?
저는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걸 최소화하자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안건을 왜 이제야 얘기해요? 그럼 그 안건은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에휴, 진짜. 이명필의 포토 에세이. 안녕하세요. 이명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개구장이 내 동생.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표정과 나이보다 훨씬 조숙한 외모를 소유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내 동생의 별명은 왕자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물포 간판이에요. 이상하네. 하여튼 워낙 총기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죠. 하지만 동생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엄마는 동생을 무에타이 학원에 보냈습니다. 무에타이. 이해 안 가, 무에타이. 와우. 그래도 성격이 잘 안 고쳐져서 학교 교실에서 큰일을 보기도 하고 또 뭘 모르고 재미삼아 거짓말 했다가 나한테 된통 혼나기도 했습니다. 안가 창렬! 그 뒤부터는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서 골치입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는 열심히 하길래 격려해주려고 봤더니 딴짓거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녀석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너 당장 엎드려 뻗쳐.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에 짱날거기 후배 거 하려니까 좀 민망합니다. 하여튼 장난꾸러기였던 동생인데 아파서 나한테 기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동생아, 형이 앞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더 즐겁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보다 더 사이좋게 잘 지내자. 사랑한다, 동생아. 지금까지 이명필의 포토 에세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이주일의 이주일 만평. 이제 한번 들어보시라니깐요. 네. 먼저 청취면 보시겠습니다.